여우 상시벽으로 나 센서 수지입니다.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스탈린은 자신의 체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다 숙청했습니다. 군대 장성이나 고위 정치인을 숙청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가 내에 있는 소수자들이나 농민, 전문직 종사자들도 전부다 숙청을 했죠. 수백만 명을 정치범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대부분 총살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대수청 기간 동안에만 95만 명부터 120만 명까지의 사람이 죽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수치가 이 정도지 실제로 사망한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끔찍한 대수청이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대수청이 소련 국내에서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대수청은 유럽에 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어요. 1938년까지 소련에서는 대수청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후에는 소련은 국제무대에서 일시적으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동유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내뱉던 소련이 일시적으로 영향이 감소하니 그 자리를 그대로 독일이 차지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체코슬로바키아는 점차 친소련 노선을 1935년을 기점으로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독일이 분명 체코슬로바키아를 집어삼키는 야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유럽에 들어와야 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소련에 대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하여 동유럽에서의 소련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 소련 국내에서 대숙청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소련이 이렇게 중부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지다 보니 체코슬로바키아는 마지막 희망도 없어지게 되어 미넨협정으로 인하여 집어먹히게 되었는데, 근데 만약에 소련이 대숙청을 하지 않고 이러한 국제정세를 잘 살펴 독일을 견제했다면 역사가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스탈린의 권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독일에 대한 견제를 안 했을 것 같진 않고 조금씩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물론 어찌됐건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집어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것 같긴 한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점이 좀 미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숙청이 일어나면서 같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탈린 우상화 작업이었죠. 대숙청 이후 스탈린의 지배체제가 강화되는데요, 소련에 대숙청이 없어지게 되면 강력한 중앙 권력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탈린이 실시한 대규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중공업 약화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소련의 산업과 경제가 크게 낙후된 국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는 그대로 권력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당시 트로츠키파를 비롯해 반대파들의 상당한 압박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소련 중앙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요. 그나마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한다면 이게 나아질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소련이 주도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아마도 단일 지도 체제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소련군도 대수청 기간 때 많은 숙청을 당했는데요, 이때 능력 있는 장교진들이 상당수 희생당했습니다. 1위는 이후에 벌어질 겨울 전쟁과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추태를 보였는데요, 안 그래도 대수청 이전에도 소련군의 질이 안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었는데 장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능력 없는 장교진들만 남겨두어 심지어 장교의 숫자도 부족해지니 독일 그렇게 밀릴 수밖에요. 근데 대숙청이 없어지면 이러한 장교진 숙청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전쟁 때 그렇게 고전을 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겨울전쟁 때 소련군이 고전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숙청이거든요. 유능한 장교진들은 없고 살아남은 군 간부들도 정치적인 이유로 트집이 잡힐까봐 제대로 된 지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련은 핀란드를 공격했을 때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이 호응하여 양동으로 공격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핀란드 공산주의자가 핀란드 내전 패배로 인해 소련으로 망명 하고 있었을 때 대숙청을 해서 이러한 기반이 싹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핀란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호응을 안 한 겁니다. 그렇다보니 겨울전쟁에서 추태를 보일 수밖에요. 심지어 매우 추운 날씨까지 겹치다 보니 이기기는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대숙청이 없었다면 이러한 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역사에서 나오는 수준으로 추태를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소련군이 독소전을 벌일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독일군이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서 밀리기는 하겠지만 모스크바 바로 앞까지 밀린 추태를 보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르강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의 패망은 더 빨라지겠죠. 중공업이 약하더라도 미국의 랜드리스가 계속해서 오고 있으니 보급품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또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희대의 실수를 저지르니 미국도 참전을 하게 되고, 적어도 현실 역사에 독일보다는 덜 점령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빨리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소련이 경제력과 산업력이 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냉전 시대가 그리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미국이 너무 경제적으로 우위다 보니까 치열한 냉전 기간이 안 이루어 지고 일방적으로 소련이 맞으면서 끝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물론 소련의 주된 산업이 에너지, 자원산업이기 때문에 다시 경제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파가 계속 견제를 하고 무엇보다도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하든가 말든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지. 설령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력과 산업력이 실제 역사보다 낮았을 것이고, 1980년대 저유가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생각해본다면 실제 역사보다 빨리 소련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대수청 중에는 소수민족들도 많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폴란드인이나 체첸인, 유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탄압을 받았는데요. 이걸 우리나라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본격적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 통치가 시작되자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피하기 위해 만주와 연해주를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연해주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대숙청 기간에 연해주에 있던 한국인들이 반혁명 세력을 낙인찍혀버립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있던 한국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의 고려인입니다. 연해주와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17만 명의 고려인을 강제 이주시키고 저항하는 고려인 2,500명을 총살했는데요. 이유는 일본 척제인 러시아 극동 지방 침투 방지라는 이유로 이러한 끔찍한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고려인이 남게 되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낳겠는데요. 만약에 대숙청이 없었다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하지 않으니 상당수가 연해주에 계속 살고 있었을 것이고 해방 직후 현실보다도 더 많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숙청이 없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